그림도 없고 재미있는 얘기도 없는 책을 무슨 맛으로 읽는담? 엄마 아빠 몰래 만화책이나 가지고 올걸. 이거 큰일 났네. 아무래도 늦겠는걸?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게 어찌된 일이야? 옷을 입고 말을 하는 토끼가 다 있다니? 내가 잘못 봤나? 어디 한번 쫓아가 봐야지. 이거 야단났다. 여왕님이 찾을 텐데 얼마나 화를 내실까? 여긴 어디지? 그 이상한 토끼는 어디로 갔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내가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 만약 지금 내가 아니라면 그럼 난 누구지? 여기 있다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물어봐야지. 난 누구인가요? 당신은 앨리스 아가씨 아닌가요? 어?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누구죠? 안녕 생지야. 여기가 어딘지 알려줄 수 있겠니?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넌 알고 있니? 너도 말을 할 수 있겠지? 여기선 이상한 일들만 일어나니까. 왜 그래? 난 너와 친해지고 싶어. 우리 집 고양이도 널 보면 무척 좋아할 거야. 고양이라고요? 내 앞에서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있어요? 미안해. 넌 고양이 싫어하겠구나. 아가씨가 생쥐라면 고양이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너무 화내지 마. 우리 집 고양이 참 귀여워. 털은 보드랍고 항상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있어. 발로 세수하는 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거기다 쥐 잡는 데는 도사라고. 어머, 미안해. 우리는 조상 때부터 서로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고양이란 놈들은 얄밉고 안이뻤고 건방지고 못돼 먹었어요. 다신 내 앞에서 고양이에게 꺼내지 말아요. 알았어.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응? 그럼 내 친구들을 소개하죠. 모두들 들어와. 안녕? 난 앨리스라고 해. 전 이빨 가는데 명수죠. 아무리 두꺼운 벽이라도 제 이빨만 닿았다면 뚫어지고 말아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전 눈치가 아주 빨라요. 망을 보는 데는 선수랍니다. 사실 우린 이 집 주인 토끼의 먹이를 좀 나눠 먹으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건 좋지 않은 일이잖아. 우리 직업인데요 뭐. 그래도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되지 않니? 참, 여기 내가 가지고 있던 과자가 조금 있으니까 모두들에게 나눠줄게. 정말 천사 같은 분이로군요. 보답하는 뜻에서 우리가 즐겨하는 놀이를 알려드리겠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춤추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앨리스 아가씨는 꼬리가 없지만. 그 놀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해보는 것이에요. 좋아.
꽃처럼 만날 줄 안다오. 멋쟁이 생쥐들 파이팅! 이상한 나라 모든 동물 우리 친구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지만 고양이 냥 소리만은 듣기가 싫어요. 온몸이 떨리고 몸살아요. 그래도 우린 의리 있는 생기 형제들, 고양이란 놈 갑자기 나타나면은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 쫓아내버리죠. 세상의 무서운 것. 그래도 우리 늘이 있는 생기 형제들, 고양이란 놈 갑자기 나타나면은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 쫓아내버리죠. 세상의 무서운 것. 하나 없네. 왜 그래? 집주인 우는 소리가 들려? 응? 고양이 방울 소리도 들리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수채구멍을 향해 돌려! 난 수채구멍은 싫어! 어, 맞아! 난 인간이면서 어째 토끼 딸 무서워했을까? 하지만 앨리스 아가씨도 이제 우리처럼 작아졌는걸요? 네. 뭐라고? 저 선반에 있는 초콜릿을 드세요. 한 개는 몸이 커지고 또 한 개는 당신의 몸이 더욱 작아지는 초콜릿이랍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 앨리스 아가씨! 앨리스 아가씨! 어떤 걸 먹어야 하지? 이걸 먹을까? 아니야, 이걸 먹을까? 없잖아. 치. 이상한데? 네 목에 걸린 방울 때문에 눈치를 채고 도망쳤나? 너 같은 걸 믿고 어제부터 굶었더니 눈앞에 살찡 생쥐가 오락가락해. 너마저 생쥐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 고양이 도둑고양이인가 봐. 우리 집 야옹이하고는 전혀 다른걸?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그래? 네가 잘못 들은 모양이야. 신경 과민이라고. 쓸데없이 키만 길어가지고. 넌 어떻고? 발톱 자랑만 하면서 번번이 쥐를 놓치기만 하면서 눈은 빨개가지고 꼬리는 몽땅. 그것도 수염이라고 고르르 고르르 꼭 폐렴 걸린 것처럼. 토끼풀이나 먹는 주제에, 썩은 생선이나 뒤지는 주제에. 뭐 말 다 했어. 뭐가 문제? 생쥐다. 하수구 쪽이다. 어떻게 하지? 빨리 여길 벗어나야 할 텐데. 옳지. 남은 초콜릿을 먹으면 되겠구나. 이번엔 다시 커질 게 틀림없어. 머리가 천장에 닿아서 움직일 수가 없네. 아깐 양초처럼 작아지더니 이젠 세상에서 제일 큰 거인이 됐나 봐. 내 발이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네. 아유, 가엾은 내 발. 앞으로 누가 너에게 양말을 신겨주겠니? 봐라, 그러니까 앞으로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버렴. 내가 친절히 해주지 않으면 내 발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을지 몰라. 그래, 돌아오는 설날엔 예쁜 새 신발을 사서 보내줘야겠다. 그래, 주소는 양탄자 위에 사는 나의 발림에게라고 쓰면 되나? 내가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 아빠께서 걱정하실 텐데. 이건 도대체 뭐야? 길을 잘못 들었나? 저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신가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잘 안 보일 거예요. 제 몸이 갑자기 커져서 얼굴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내 인생 한철 만에 이런 일은 처음 겪는걸? 난 달팽이라고 해요. 당신은 누구죠? 전 앨리스라고 하는데 몸이 작아졌다 커졌다 해서 지금도 제가 앨리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렇지만 달팽이님도 우렁이나 소라로 변하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거기서 거기지. 그건 그렇고 아가씨는 왜 내가 다니던 길을 막고 있는 거죠? 미안해요. 제 몸이 작아지면 길을 비켜드릴 수도 있는데. 몸을 작게 해주면 두 번 다시 내 길을 방해하지 않을 거죠? 네, 절대로 방해하지 않겠어요. 좋아, 그럼 이걸 먹어요. 고맙습니다, 달팽이님. 나는 알아요.
이 세상 최고의 기다리가 되는 비밀은 나는 알아요. 이 세상 최고의 난장이가 되는 지고 그러나 때때로 사각사각 한방 눈 내리고 보슬보슬 보슬비 내리고 한방 눈에 둘러싸인 내 모습은 보슬비에 젖어 있는 내 마음은 예전과 다름이 없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저 무겁진 않아요? 난 모자 장수야. 모든 사람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한다면 지금 지금보다 훨씬 빨리 돌아갈 거야. 그렇지만 그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밤과 낮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하루의 시간이 혹시 12시간이 아니든가요? 그만둬. 숫자라면 진절머리가 난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제가 가야 할 길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네 마음대로지. 아무데라도 좋으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다면 아무데나 가려무나. 여긴 모두들 머리가 돌아버린 것 같아.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기에 살고 있는 동물이나 사람들은 모두 돌아버렸으니까요. 나도 아가씨도. 내가 왜 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곳에 올 리 없잖아요. 그럼 당신은 어째서 돌았죠? 그럼 말하죠. 강아지는 성날 때 으르렁거리고 기쁠 땐 꼬리를 흔들죠. 그런데 난 반대로 성이 나면 꼬리를 흔들고 기쁘면 으르렁대니까 나는 돌았지 뭐예요. 그건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꼬르륵 꼬르륵 하며 목청을 울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으르렁이나 꼬르륵이나 와서 차 한 잔 들어요. 넌 수수께끼를 좋아하니? 네, 전 수수께끼가 제일 좋아요. 왜 까마귀는 탁자와 같지? 네?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 그럼 나는 먹는 것을 본다는 말과 나는 보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같은 말인가요? 나는 얻는 것을 좋아한다와 좋아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은 같은 뜻이 되나요? 나는 잠잘 때 숨쉰다를 숨쉴 때 잠잔다고 해도 되나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까마귀는 탁자와 같지? 모르겠어요. 그 해답이 뭐예요? 나도 몰라. 우리도 몰라요. 해답도 없는 수수께끼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뭘 해요? 하지만 아가씨는 시간에 대해서 잘 모를 거야. 네? 시간과 친해지기만 한다면 시간은 내 마음먹은 대로 해진단 말이야. 가령 아침 9시에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빙빙 돌아 오후 휴식시간이 되지. 와, 그건 멋진 일이네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 어느 날 여왕님께서 큰 음악회를 열어주셨어. 난 거기서 노래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지. 아득히 세상을 내려다보며 쟁반처럼 하늘을 날아가네. 높은 산 봉우리 스치며 뭉게구름 헤쳐나가며 제비처럼 하늘을 날아가네. 홀홀홀홀. 이렇게 내가 일절을 끝마칠 때 여왕께선 몹시 노하셨다네. 그래서 요즘 난 언제나 차를 마시는 시간에 살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찻잔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군요. 그래. 언제나 차를 마시는 시간이니까 그릇 씻을 사이도 없이 탁잘 빙빙 돌고 있는 거야. 그럼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처음에 앉았던 자리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만! 여왕님이 엉터리 축구 경기를 하러 오실 시간이야. 빨리 자리를 치우자. 그건 뭔데요? 잠자고 보기만 하세요. 이 토끼는 여왕님의 전령관이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은 여왕님의 시종들이고요.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단 말이야. 잠자코 있어. 어제 여왕님이 네 목을 자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이란 법이 어디 있어? 네가 사람이냐? 싸우지들 말아요. 당신은 누군가요? 전 앨리스라고 해요. 당신들을 가지고 놀이를 해보긴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보긴 처음이에요. 어, 여왕님이다. 전령관, 이 아이는 누구냐? 네, 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몸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바보 같으니라고. 네 이름은 뭐냐? 네, 전 앨리스라고 해요. 여긴 어떻게 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이 계집아이 목을 쳐라, 어서. 저 아가씨는 아직 철부진 모양입니다. 그래? 축구 경기를 할 줄 아느냐? 네, 할 줄 알아요. 그 경기에서 네가 날 이기면 네 목을 그대로 두마. 이제 보니 이 사람들은 기껏해야 트럼프 패거리들이야. 무서워할 것 조금도 없어. 네, 좋아요. 응원의 노래는 무엇으로 할까요, 여왕님? 게으름뱅이의 노래를 불러라. 전만장 경기 시작! 모자장수의 목을 댕강 찰라라. 세상에. 이번엔 내가 그의 뜰을 지날 때를 불러라. 알겠습니다, 여왕님. 후반정 경기 시작!
뒤로 쳐다보았지. 부엉이와 호랑이가 그곳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지. 과자를 다 먹은 부엉이는 숟가락을 선물 받고, 호랑이는 젓가락을 받으며 소리들을 질러대지요. 아이고 죽겠다. 어휴, 다리에 알이 베기겠는걸. 저 녀석들의 목을 당장에 쳐라. 세상에 이런 엉터리 경기가 어딨어요? 또 그때의 알쏭달쏭한 노래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당장 집어치우세요. 그럼 알쏭달쏭한 노래를 부른 토끼와 고양이의 목을 댕강 찰나라. 여왕님은 목 자르는 걸 재미로 하는 모양이죠? 정말 나빠요. 그렇다면 여왕의 목을 댕강 찰나라. 네. 이상으로 전반전 후반전 모두 점수가 나지 않은 채 끝. 와. 이 나라에선 아직 목이 잘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다. 모두가 윤극이며 경기의 규칙이지. 네가 여기 오게 된 걸 환영한다. 네 덕분에 즐겁게 축구 경기를 했구나. 그 대신 선물로 이 세상에서 제일 맛좋은 파이를 너에게 주지. 그리고 원숭이와 가짜 거북이를 너에게 소개해주마. 그들은 어디에 있죠? 파이를 먹으면 갈 수 있단다. 그들은 아주 재밌는 친구들이지. 무슨 슬픈 일이 있나요? 그것은 이 녀석이 슬플 것이라고 상상하기 때문이지 정말 슬픈 일은 없답니다. 야, 가짜 거북아, 아가씨께서 너의 신세 타령을 들으러 오셨어. 좋아요. 그럼 거기 앉아서 내 얘기를 끝까지 조용하게 들어줘요. 네. 얘기 시작하지 않으면 끝낼 수가 없잖아요. 아, 참으세요. 얘는 원래 모든 게 느려요. 나도 전에는 진짜 바다 거북이었거든요. 어렸을 적 유치원에 다닐 때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 이름을 남생이라고 불렀죠. 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뭐 자랑거리라도 되나요? 아, 좀 잠 자고 있어요. 그럼 세탁 공부도 배웠나요? 그런 걸 뭐하러 배워요? 쉬, 그럼 별로 좋지 않은 유치원이군요.
그럼 또 뭘 배웠는데요? 처음엔 비틀거리기, 거꾸러지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욕심부리기, 어지러워지기, 미워지기, 우스꽝이 되기를 배웠어요. 그런 공부 처음 들어요. 미워지기란 어떻게 하는 거죠? 미워지기도 몰라요? 아니 그럼 예뻐지기는 알 수 있나요? 네, 그건 무엇이든지 예쁘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런데 미워지기를 모르다니 우습군요. 그럼 그 밖에 또 어떤 걸 배웠어요? 자라 선생님한테는 멋부려 얘기하는 법과 놀라서 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놀라서 기절하는 법? 그건 어떤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아휴,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공부했죠? 첫날은 10시간, 그 다음날은 9시간, 9시간. 9시간, 그 다음날은 8시간? 8시간, 뭐 그런 식으로 배웠죠. 이상한 방법도 다 있네요. 어? 그럼 11일째 되는 날은 놀았겠네요? 물론이죠. 그럼 12일째 되는 날은요? 그날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저 아가씨는 오징어를 만나본 일이 없죠? 오징어 몇 번 먹어본 적이 있고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럼 오징어 춤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군요. 몰라요. 어떤 춤인지 좀 가르쳐주세요. 아, 좋아요. 먼저 두 줄로 오징어, 개, 거북, 연어 등의 순으로 살려요. 그런데 해파리가 끼어들면 안 되죠. 그렇지. 그러면 나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그럼 두 걸음 앞으로 각각 짝을 지어라. 모두 자기 짝과 마주보고 다른 물고기와 짝을 바꾸고 같은 순서로 되돌아오면 춤을 춘다. 어서 가자 달팽아, 돌고래가 따라온다. 저것 봐요, 앞에 가는 가재와 거북이 모두 드럼 덕에서 기다리고 있네. 우리도 어서 가서 춤추자, 우리도 어서 가서 춤추자. 춤추지 않고는 기쁨을 모를 거야. 당신의 친절이 고맙기는 하지만 나는 싫어요. 정말 춤을 못 춰요. 나는 너의 친구, 어디든 가보자. 바다를 건너면 육지가 가깝지, 육지를 건너면 바다가 보이지. 겁낼 것 없어, 함께 가서 춤추자. 귀여운 달팽이 어서 가서 춤추자. 춤이 정말 재밌어요. 당신은 고등어를 본 일이 있나요? 네, 우리 집 부엌에서요 밀가루하고 참기름을 몸에 바르고 있어요. 밀가루는 무슨 밀가루야? 마사지를 하나? 바닷속에서 다 씻겨버리고 말 텐데. 그럼 고등어 춤이나 한번 추어볼까? 아니면 거북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든지. 그래요, 춤보단 노래가 더 좋겠어요. 지쳤거든요. 거북씨, 거북씨가 한번 불러보세요. 거북아, 그럼 맛 좋은 거북이 요리를 불러버려. 맛있는 국물, 초록빛 요리, 남비에 담긴 따끈한 요리. 이것은 보기만 해도 침들을 흘리네.
맛있는 국물, 근사한 요리. 거북이 요리를 동전 투니프로 사는데 닭고기 돼지고기는 있거나 말거나 거북이야 죽건 말건 알게 뭐야 싸고도 근사한 요리 삼절을 마저 하렴. 그만해요. 너무 불쌍해요. 재판이 시작된다. 어? 무슨 재판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도 몰라요. 재판이 벌어지면 전 혼자서 배심원 노릇을 하고 너 거북이는 무조건 증인이 되어야 해요. 야야야야 이봐 울음을 그쳐. 내용을 모르면서도 증인이 돼요? 내용 같은 거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전량관 최상을 읽어버렸다. 하트의 책이란 놈이 사람 눈을 피해 들어가 파일을 몰래 훔쳐갔대요. 자, 그럼 우선 증인을 불러라. 저 용서하십시오, 여왕님. 저는 증인으로 나오기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직 슬픔이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어째서 슬픔을 빨리 없애지 않느냐? 증언을 하지 않으면 네 목을 당장에 베어버리겠다.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은 남생이와 자라이고 거북의 스프는 맛이 좋다는 것뿐입니다, 여왕님. 네가 아는 것이 그것뿐이라면 내려가도 좋다. 네, 하지만 더 이상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바닥에 서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바닥에 앉으면 되겠구나. 네. 다음 증인은 없느냐? 다음 증인 앨리스. 넌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지? 전 아무것도 몰라요, 여왕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느냐? 네, 전혀 몰라요. 저의 옷을 뒤져봐라. 여기 종이 쪽지가 있는데요? 무엇이 쓰여 있느냐? 피고가 누군가에게 보내려고 쓴 시 한 구절 같습니다. 전 모르는 일이에요. 전 절대로 그걸 쓴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쪽 지엔 제 사인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사인을 했을 게 아니냐? 당장에 피고의 목을 베어라. 그런 법이 어딨어요? 무슨 시인지 읽어보지도 않고서요. 하하, 그렇지. 그럼 그 알 수 없는 시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해라.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만 읽어라. 다른 사람이 내게 얘기해 주었지? 당신은 그 여자에게 가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남자에게 떠올렸다지.
내가 헤엄칠 줄 모른다고 했다지? 만일 그녀가 자꾸만 물으면 그 남자가 당신을 믿고 당신은 어떻게 되겠나? 난 그녀에게 하나를 주고 너는 남자에게 두 개를, 당신은 우리에게 세 개를. 그것은 모두 그에게서 당신에게로 돌아갔지만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정말인 줄 알고 전에도 그것은 내 것이었지. 그것은 언제나 중요한 증거다. 배심원은 결정하라. 유죄냐 무죄냐? 아, 그거는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죄에게 파이를 훔쳤다면 유죄이며 훔치지 않았다면 무죄입니다요. 전 그 시 속에 아무런 뜻도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금은 무슨 뜻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난 헤엄칠 줄 모른다라는 귀절이 있는데, 쟤 너도 헤엄칠 줄 모르지? 제가 어떻게 헤엄을 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넌 마문지를 만들었으니까. 아, 가만히 있자. 난 그녀에게 하나를 주고 여러분은 그 남자에게 두 개를 주고. 맞았어. 이것은 파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그렇다면 먼저 선거를 하고 죄가 있고 없는 것은 나중에 가리는 게 좋겠구나. 그런 법이 어딨어요? 선걸 먼저 하는 재판도 다 있나요? 넌 가만있지 못하겠니?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파이 한 개는 선물로 절 주셨잖아요! 뭐라고? 네가 먹었다고? 저의 목을 댕강 잘라라! 난 가만히 있을 줄 알고 너희들이 트럼프장밖에 더 되니? 오, 나팔을 불어라 절령관! 저리 가지 못하겠니? 쟤까지 것들이 감히 트럼프 주제에 저를 믿기지 못해? 내가 꿈을 꾸었나 봐. 참 신기한 꿈도 다 있지. 그 잭은 어떻게 됐을까? 뒤집혀진 거북인 누가 도와주지 못하면 못 일어날 텐데. 엄마 아빠에게 이상한 나라의 얘기를 해드려야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야. 나는 호랑이가 그곳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지.